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비싼 것 무엇일까요? 네,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입니다. 532억 원인데요. 이렇게 비싼 이유는 바로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면 생명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과 또 경제 요소들을 놓고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의도와 근거를 가진 예측인데요. 이 정확한 예측, 국민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과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책임 소재 가리는 일 더 바랄 것 같습니다. 미래란 결국 과거와 현재로부터 이어진 일이니까요. 오늘은 중점 진단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자, 매주 이 시간 중점 진단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뿐만 아니라 이 경제 전문가 또 현장에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이슈를 다루셨던 분들의 고견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경제와 사회가 힘들 때 왜 전문가를 찾을까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30년 동안 경제, 금융, 다양한 전문가로 우리 경제와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태준 동도교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오늘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에 좀 뭐 뜨겁고 무거운 경제 현안 이야기 많이 여쭤봤습니다. 조금은 보편적인 얘기 여쭤볼게요.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양극화 문제가 나타나고요. 또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흙수저라는 말을 들으면 참 이렇게 가슴이 그렇습니다. 뭘까요? 약간 한국전쟁 같은 이미지도 떠오르고 저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청년들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양극화도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양극화 문제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론에 입각한 세계화가 빠르게 확산하다 보니까 오로지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이제 모든 걸 다 갖는 오로 네. 나싱 게임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층의 하나인 취약계층하고 특히 이제 청년이 일종의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그 이제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너희들도 참아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네. 그 교수의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청년 세대들한테 미안한 네. 마음을 사실 금할 수가 사실 없어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 교수들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상당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저는 규제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한 1만 2천 개 정도 됐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한 5천 개가 되고요. 일본은 한 2만 한 3천 개가 됩니다. 직업 개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그거 왜 그러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큼 어떤 그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그런 자유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규제 네. 완화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직업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네, 미국보다 맞습니다. 그렇게 적은 우리가 일자리의 개수가 있다? 그런 것이 네. 좀 더 놀라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시 잡 쉐어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근로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좀 나눠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직업의 우리 job security가 직업 안정성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낮은 나라예요. 근데 네네. 일은 많이 하는데 53세, 52세 되면 뭐 사후정 이런 얘기 나오고. 되지 않습니까? job security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일을 자기가 직업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월급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후를 퇴직 후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잡쉐어링이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그런 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잡쉐어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잡시큐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정년을 60세로 이제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네. 임금 피크제를 해서 그 여분을 우리가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정년은 연장이 됐지만 임금 피크제가 뭐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 근로시간이 계속 유지가 돼서 잡쉐어링이 안 된다 하면은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니까 차제에 60세로 연장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그 잡쉐어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예.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이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 청년들인데 네. 이 고령층들이 노후를 결국에는 그 보장받을 수 있는 재원은 청년들이 일을 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복지 개념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복지도 일종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요한 요소고 특히 청년들에 대한 복지가 네. 이제 앞으로의 그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네. 조금 이제 청년 복지라는 개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청년 실업수당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뭐 그냥 포퓰리즘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고소득자들한테 받는 고용 그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좀 올려서 네네. 그 재원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는 청년들한테 준다든 이런 개념으로 그냥 뭐 세금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네네. 고용보험료를 좀 올리는 식으로 해서 십시일반 걸 모아서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필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 청년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너무 이 월세라든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네, 주거비용이나 생활비용이 비싸죠.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낮춰주는 네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며칠 전 신문에서 보니까 상당히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그런 지원이 많이 돼서 많이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자업을 못 찾고 있는 청년들한테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청년들한테 주택 바우처를 뭐 제공할 수 있는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저렴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이제 그 기본 그 생계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네. 측의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그 교육을 받아야 취업을 할 수가 쉬우니까 그렇죠.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보다 더 전문 직업의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이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서 그냥 거기서 졸업하면 그다음 졸업장 가지고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네. 조금 더 맞춤형 그 전문 직업 교육을 강화를 해서 기업과 그다음에 대학이 서로 윈윈하고 그 과정에서 그 우리 청년들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기업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네. 좀 마련해 보자 하는 것으로 교육의 어떤 그 방향을 좀 바꾸는 예를 들면 그래서 전문대학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문대학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야 거기를 나오면 취직이 잘 된다 하면은 이건 저절로 이제 뭐 학생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가는 게 더 낫지 일반 대학보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개혁에 있어서도 조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맞춤형 직업 전문 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그 생각입니다. 예, 물론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만 네, 네, 뭐 네.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여러 얘기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네. 이 창업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규제개혁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아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교수님 그런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는 그 국가니까 아무래도 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을 했다가 이제 저성장 기조로 가면서 네. 굉장히 리스크가 이제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많은 그 청년들이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은
그쪽으로 이제 뭐 안정한 직업으로 네. 가려고 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창업이 보다 더 극적으로 좀 유도가 돼야 되는데 교수나 일반인들이 너 학생 창업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그거는 예.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한 확률이 결국에는 5% 정도밖에 적고.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창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제기되면 네. 제 애한테도 창업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창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창업 실패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이 이게 제공이 돼야지 그거 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에 내모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이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이 가능한 최소한 안전망을 어떻게든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모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업해서 실패한 사람이 다시 창업할 수 있는 패자 부활이 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네네. 필요합니다. 창업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돼버렸다. 네. 그럼 그다음에 창업 못한다. 그러면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안, 하겠죠. 아무도 안 하죠. 네. 그래서 패자 부활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핀란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앵그리 버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51번 실패한 다음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51번을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상당히 뭔가 그 사회나 그 제도가 그런 네. 실패를 오히려 더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핀란드 같은 데는 실패의 날이 있답니다. 실패의 날. 실패의 날이요. 네. 그래서 그 네. 나라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 실패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일단 하긴 하되 실패의 그러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과 안전 또 책임 네. 네, 이런 것들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벤처 캐피탈이죠. 이게 이제 민간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이 벤처 캐피탈이 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자금을 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적극 이제 이게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네. 그 지원돼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창업 벤처 펀드인 요즘마 펀드와 같이 네. 일단은 정부도 투자를 해서 네네. 실패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고 네네.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해서 이제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정부는 처음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 가져가지고 나머지는 다 창업해서 네네. 성공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인센티브를 네네. 주는 식처럼 이 벤처의 그 캐피탈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적인 그런 투자적인 그런 네네. 지원이 자본시장적인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창업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젊은이들이 들으셨으면 속이 시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 개혁과 또 규제 프리존들을 만들면서 정확히 이 규제들을 개선하려는 목적 또 부작용에 대한 대비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근데 규제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 규제 완화를 막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마치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규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과도한 규제와 그다음에 경제 그 지금 상황에 괴리된 규제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확충을 시켜야 보다 더 많은 그런 경제 네. 활동과 효율성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경제적인 자유가 침해되는 거를 좀 억제하려고 규제 완화를 하고 개혁을 하는 거고 또 상당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규제 개혁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서민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규제가 많아 가지고요. 불편한 네.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푸드 트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건데 네.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마치 규제를 개혁한다 완화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다 네. 이런 오해를 불러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규제 개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는 그 렌트 시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옛날에 적었을 때는 그 변호사들이 그 공급 및 저금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 초과 이득 완화시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많은 수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득권층의 그런 렌트시킹으로 인한 불합리한 그 독점 이윤에 대한 그 시정을 통해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위해서도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규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관료들이 어떤 일종의 자기들의 권한으로 이게 이제 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료주의를 어느 정도 시정하기 위해서도 이제 규제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바로 규제 완화하면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를 하면 뭐 서로 아까 제가 헤비급 체급이 있는데 그 체급을 다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경쟁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힘센 사람이 다 먹는 거니까 이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는 강자의 독점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를 하더라도 그런 공정성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다 규제 완화를 한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대기업이 하면 대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또 규제 완화를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야 이거 규제 완화해서 된 거 아니냐.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생명 보호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와 관련된 규제는 완화할 수가 없죠. 그건 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규제를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대상이라든지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규제 개혁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규제를 정기적으로 이 경제 현상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규제 존치 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어떤 규제는 조금 가도 되는 거고 어떤 규제는 빨리빨리 이게 세상이 바뀌니까 규제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된 규제가 아직도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제 상황하고 괴리된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규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규제가 만들어질 때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만들어진 규제도 뭐 3년 내지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존치 평가를 해서 상황에 안 맞는 규제는 없애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이 규제 개혁이 진짜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뭐 다양한 얘기가 많이 녹아 있는 부분입니다. 규제는 만능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수시로 관리하고 줄이고 또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뭐 LTV D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현 정부는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경제 정책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뭐 하나만 딱 꼽기에는 좀 저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요새 얘기가 많이 되는 불균형 양극화를 완화하는 사회 통합의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경제 정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구조 조정을 통해서 경제 우리 이 경제의 맷집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규제 개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 개혁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또 많은 부분이요 법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서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얼마 전에 논의가 됐지만 노동 개혁을 할 때 일정 부분을 그거는 법 없이 정부가 시행령 바꿔서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반 해고에 관한 규칙들도 규칙 같은 것들이 그런 거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시행령 내지 여러 가지 규정만 바꿔도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정부가 차제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국회의 동의를 얻을 부분은 얻도록 노력을 하지만 국회 상황이 이렇게 정부의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소야 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과감하게 발굴해서 남은 1년 6개월 동안은 그거를
빨리 개혁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두게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합의 기반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그런 요구사항인데 네.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자본인 신뢰 사회를 구축해야 네. 되는데 신뢰가 저절로 구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사회 통합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자본인 신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부의 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그 관행 및 제도를 정부가 찾아서 바꿔야 네.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 터진 무슨 어떤 그 전관 예우를 통한 그 네. 몇 백억 법적 비리에 잤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러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다. 저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네.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진짜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그거를 개혁을 해서 진짜 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낌으로 인해서 신뢰 사회가 좀 더 구축이 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통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를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네. 좀 선진 사회로 가까이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이익과 또 성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신뢰라는 기본의 회복을 위한 그런 부분의 성과만 이뤄내도 정말 박수를 그럼요.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 또 분야에서 또 정부 여당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정말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김태준 교수였습니다. 경제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경제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소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예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탐구생활 제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의 교과서 중에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 과목 그게 아마 탐구생활일 겁니다. 자, 오늘의 탐구생활 시작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 전역엔 영국의 통화, 영국의 돈이죠. 이것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폭락에 대비해서 유로화나 달러화로 환전하려는 건데요. 영국의 환전업체에 따르면 21일 온라인 환전 주문이 전주보다 30% 뛰었고요. 달러 선불카드의 경우 충전과 판매액이 300%나 늘었다고 합니다. 앞서 20일경 조지 소로스라는 이 투자가죠. 이 사람은 브렉시트 결정이 나면 영국의 이것 가치는 15% 이상 떨어질 것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언급만으로도 파장이 큰데요. 이것은 과거 영국의 은의 질량을 이것으로 측정해 화폐로 사용하던 곳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통화, 돈을 일컫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찾다, find고요. 이 find의 과거형은 found입니다. 예, 다 보내주십시오. 나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의.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오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엄마, 아홉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 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 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 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죠. LPG 가격이 도시가스인 LNG보다 높아서 가격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가장 큰 고통이고 또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실업입니다. 경남 지역의 대량 실업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는 8월부터 5만 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무서명 거래가 일반화된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무서명하는 거래도 있는데요. 네, 그 지난달 1일에 뭐 시행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소액 결제도 좀 일일이 서명을 해야 되는 이제 소비자의 번거로움도 줄이고 뭐 카드사 비용 부담도 덜어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도입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수수료를 놓고 이 카드사와 변사 간의 그 갈등이 있어서 이 무서명 거래가 되지 않는 가맹점도 여전히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갈등이 좀 조정이 되면서 이 8월부터는 대부분의 가게에서 5만 원 이하 이 카드 결제도 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변사 뭐 여러 번 보도에 등장했습니다. 네. 이 카드 결제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수수료 갈등이 계속 빚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그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할 때 뭐 고객은 안 내는데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이 변사 대리점들은 이 과정에서 이 카드 전표를 수거를 해서 카드사에 이제 전달을 해주고 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네. 이 천 원짜리 결제든 백만 원짜리 결제든 이 카드사로부터 건당 이 100원에서 110원 정도의 정액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이번에 소액 결제에 대해서 이 전표가 필요 없어지면 이 저 그 변사 대리점들의 수입이 좀 대폭 줄어들면서 그렇게 좀 반발이 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카드사들이 이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예,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또 무서명 거래가 편의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좀 이런 부분은 잘 된 일인 것 같고요. 자, 연료 LPG 이 과거만 해도 도시가스 없는 지역에는 LPG 가스 배달하는 풍경이 네. 낯설지 않았는데 네. LNG보다 가격이 높다고요? 이거 좀 네.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 6월달에 이제 경기도 지역을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한 건데요. 이 가정에서 쓰는 이 난방치사용 도시가스와 이 LPG의 연량 단가를 조사를 했더니 LPG가 36%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량 단가는 똑같은 연량을 냈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LPG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 LPG는 뭐 상가이나 오지처럼 많은 가구가 모여 살지 않는 지역이나 또 뭐 식당, 노점상 에서 좀 쓰이는 연료인데요. 이 상가 노지 거주자나 노점상들이 더 비싼 연료를 쓰는 셈이어서 이 불합리하다.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취약한 쪽에서도 LPG를 네. 많이 쓰죠. 난방 취사용으로 공급되는 두 연료 간 가격 격차 산업용보다도 크다고요? 네, 그 뭐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LPG의 연량 단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그 산업 에 쓰는 LPG는 도매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면서 좀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제 6월 셋째 주 도매에 해당하는 LPG 충전소의 공급가는 911원 정도였는데 네. 소매인 LPG 판매소 가격은 1,697원에 달해서 이 도매가보다 86%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PG 판매소는 개인 사업자들이 좀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유통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 산업용 LPG는 싸게 공급을 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가정용 요금에 좀 반영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뽑아내기 쉬운 소비자들한테 늘 좀 부담을 지우는 게 이게 네. 정말 우리 사회의 관행인지 걱정입니다. 실업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구조조정 문제 또 대우조선해양 문제 때문에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네. 경남 지역의 실업 대란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뭐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이 요즘 한참 말이 많은데 이제 그러면서 경남 지역에서 실업자 수가 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5만 2천 명 정도던 경남 지역 실업자가 3월에는 6만 8천 명으로 2만 5천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실업률도 3.2%에서 3.9%로
4.5%로 뛰었는데요. 그러면서 올 상반기 실업률은 4%를 좀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외환위기 직후에는 98년 3월에 경남 지역의 실업자 수가 6만 4천 명, 실업률은 4.6%까지 뛴 적이 있었는데요. 실업률은 아직 뭐 당시보다 낮지만 실업자 수는 그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물량팀이라고 하는 이 비정규직들도 문제인데 본격적인 구조조정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문제는 뭐 조선업 위기에 따른 실업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뭐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이 조선업 구조조정안이 최근에 나온 만큼 고용 상황은 좀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실제로 뭐 대형 조선 3사는 최근 확정된 자구 계획에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인력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2가 거제 지역에서만 이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서 최대 3만 명 가량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실업자 재취업 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의 대책 마련에 좀 나서긴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의 시황에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지금 뉴스 중에 탑 어떤 걸로 꼽으실까요? 네, 뭐 실업 문제를 좀 꼽고 싶은데요. 이 정부가 좀 다양한 대책을 좀 마련 중이긴 한데 이 문제는 이 조선업 위기가 좀 계속되면 이런 대책의 효과가 좀 일시적인 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실업 대책 역시 좀 산업 재편이라는 큰 그림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업 문제 꼭 해결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와 함께 했고요. 사연 보내 주신 분 이야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53님 오늘의 정답 너무 쉽다. 예, 제가 거의 정답과 비슷한 얘기를 가르쳐드려서 그렇죠. 생생경제가 아니라 쌩쌩경제는 전국민 경제공부 1번지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똑똑한 경제생활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하는데요. 역시 정말 공부가 되는 좋은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똑똑한 경제생활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경제생활, 현대회계법인의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주변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아, 뭐 가끔 들을 때는 있습니다. 예, 민망해 하시는군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좀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것과 관련된 얘기 중에 법인 사업자 등록 또 개인 사업자 등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왔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같을 수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 어느 게 더 이득이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렸거든요. 오늘도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세금 문제가 걸린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 핵심 얘기였었거든요. 이런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자,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이점이 있지만 법인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이점이 더 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매출 규모가 늘어나거나 특히 세금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났었죠. 법인세는 22% 정도였었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세금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다. 돈이 좀 많이 벌린다. 근데 세금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법인 전환 시에 이제 세금 최소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이제 부가세하고 양도소득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부가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포괄적 양수도라 하면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네네. 예, 이런 것을 모두 다 이전하는 것인데요. 예. 예. 일반인들이 아마 좀 그 이거를 완벽히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식당을 개인 사업으로 하셨던 분이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조리 기구라든지 뭐 냉장고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또 식당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부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법인 사업으로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전부 다 넘겼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주지 않아도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네. 식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를 안 하시는 건 아니고 납부 시기를 법인 전환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된 후에 이제 그때 처분할 때 그 추후에 세금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납부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죠. 예, 네. 그 자산이 처분되거나 뭐 팔거나 혹은 폐업해서 없애거나 그런 시점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한다. 예, 네. 그런 식으로 될 수 네. 있다라고. 법인이 나중에 그 처분할 때 그런 게 되는 예. 거죠.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납부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나요? 뭐 가장 이제 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나는 포괄적 양수도라 생각하고 또는 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생각해서 세금을 납부 안 하셨는데 이 법적 요건은 좀 까다롭거든요. 개인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요건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예, 전문가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문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제한된 정보, 이 방송된 제한 시간 내에서 방송의 제한 시간 내에서 제한된 정보만 들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은 절세할 수 있고 또 세금을 좀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좀 오히려 가산세를 내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보자라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 뭐, 나 지금 이런 거 알아도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당장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법인 혹은 또 개인으로 창업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 여러 가지 뭐 당부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예, 가장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익이 남는 건지 아니면 손실이 나는지 이거를 잘못 아시거나 아니면 꽤 늦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자기의 어떤 이익 흐름 혹은 영업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황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 손실 유무를 빨리 그리고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산 후에 회계사들이나 뭐 세무사분들이 결산 자료를 보내줍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이익이 얼마 났는지 매출이 얼마 났는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시지 마시고 네. 꼭 한번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좀 받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들도 뭐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 아파 알아서 계산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소화 서비스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 이 회계 내용을 좀 더 알고 좀 파고들어서 본인이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라든지 이익과 손실이 된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다 알아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제가 TV를 본다 그래서 네. 뭐 TV의 작동 원리를 다 알고 난 뒤에 TV를 볼 필요는 꼭 없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필요한 기능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결산 자료를 받고 난 뒤에는 그 결산 자료라는 게 재무제표라는 걸 받게 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결산 자료를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왠지 꼭 그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재고 자산이 내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또 이게 왠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방송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네.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업에서 그 발생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요. 이건 뭐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된 상황은 아니고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이제 제조업을 처음 하신다는 분은 이제 재고자산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원재료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공품, 뭐 제품, 반제품 등 종류가 많습니다. 네.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원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감가상각비, 뭐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임대료 등등 이미 지출하였거나 또는
미래에 지출해야 되는 모든 비용을 다 합산해야 됩니다. 네. 즉 내가 여기서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제조업 하시는 분은 이 모든 비용에 마진을 더해서 파셔야지 이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모르면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도 있겠군요. 진짜. 네. 그냥 밀가루 6포대 쌓아두고 만약에 빵집을 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네. 아니 밀가루 6포대 한 포대 만 원이니까 6만 원.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네. 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네요. 네. 그럼 이 정보들을 어떻게 좀 이용하면 좋을까요? 예, 그 정보를 이용하면 그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 뭐 현실은 보통 이제 경쟁이 치열함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모든 비용에다가 마진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잘 안 팔리거든요. 고객들을 외면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전략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비용은 뭐 한 크게 두 가지로 보통 가장 많이 나누는 게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아, 고정비, 변동비. 예. 예. 변동비는 내가 이제 물건을 제조 활동을 할 때만 발생하는 거고 고정비는 내가 그 제조 활동 안 하고 문 닫고 있어도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변동비 이상의 비용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한 비용을에다가 이제 마진까지 더 하셔야지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예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고정비는 혹시 임대료인가요? 맞습니다. 변동비는 원재료.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인데요. 네. 청취자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저도 약간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가격을 정하거나 혹은 이런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풍부한 경우는 사실 대부분 없으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미리 계획을 하지 않으시고 네. 그냥 자금이 부족하면 임박할 때 그냥 즉각적으로 싸게 파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는 모두 이제 본인 사업이 항상 이제 자금이 부족할 때만 기다려서 그러면 그때는 할인 판매를 많이 하니까 네네. 그때만 기다려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계획적으로 미리 이제 판매 정책을 만드십시오. 네. 그리고 또 자금이 언제 필요할지도 임박해서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그냥 막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되면은 이제 변동비만 받고 파는 거죠. 어쩔 네. 수가 없는 거죠, 그때로. 예. 그리고 뭐 대부분 또 이제 계획을 미리 하신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계획이 네. 100% 맞다 그러면 그분은 뭐 이렇게 다른 상담을 하는 쪽으로 이제 직업을 바꾸셔야 될 건데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사실 뭐 현실 세계에서는 계획이 대부분 안 맞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하고 실제가 차이 나면은 왜 그렇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시는 거죠. 네. 사실 요즘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에 아메리카노 1,000원, 뭐 1,500원인데 사이즈 아주 크게 해서 파시고 사실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 인기를 끌고 판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정확한 고정비 또 변동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아직도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사업 오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감이 생각보다 많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뭐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일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뭐 정책 명문화된 정책이 필요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의 목표가 혼자서 사업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직원도 많이 뽑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회사 규모도 커지는 게 목표가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럴 때는 반드시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할인 정책, 뭐 장려금 정책 이런 정책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회계 정보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한 뒤에 그 정책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익이 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할인 정책하고 장려금 정책 등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할인 또 싸게 파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슬픈 예, 감도 항상 맞는데 이게 듣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굉장히 빨리 벌써 12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자 재무제표 분식회계 참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그 관련된 얘기들 예를 들어서 또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이런 회계 지식을 알고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커피 전문점 조그마한 거 하나 차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종환 회계사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고데기에 데였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원샷을 부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초정탄산수 작사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산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파운드입니다. 예, 퀴즈가 너무 쉽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네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수는 6169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파운드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여행 스케치 티켓은 5757님 드리겠습니다. 예, 쉬운 퀴즈 좋죠. 예, 1352님은 세계 경제를 위해 파운드와 영국 브렉시트 부결되길 바란다고도 하셨는데요.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